바로 북두칠성을 향해서 전부 다 이 공이란 말은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조공을 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별들이 예를 들면 대장군이 또 이렇게 진중에 있으면 여러 군졸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금이란 말을 쓴 거예요. 분별이 나지를 아니하면 곧 하나의 마음이 일심이 원명하여 둥글고 밝아서 모든 상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심을 지금에서 일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들이 그 일심짜리 일심이 바로 원명 요심이요 일진법계 그 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옳은 얘기 유식 신경을 먼저 알게 되면 유식인 마음과 경계 유식으로부터 생긴 주관과 객관이 벌어졌다 한다면 생멸신행이 생멸의 마음씨가 마음의 여러 갈래가 그 말이죠.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침행이라고 하죠.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는 마음이 곧 당하여 당장에 소망하여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일심에 가입이라 일심 한 마음짜리 바로 일진법계에 가입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의식에 대해서 반드시 모름지기 대강을 먼저 알아야만 강령부터 알아야만 의식의 강령이 어떤 거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히 마음을 편안히 하여 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닦는 거죠. 관심을 하는 거죠. 마음을 관하는 거. 그래서 의식의 삼관이라고 내 그전에 삼십송 할 때 말했죠. 유식 삼관이 뭐라고 말했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유식 삼관. 유식을 유식문에서 이 삼관을 은연 중 밝혔잖아요. 유식의 삼관. 기억이 안 나죠. 그건 내가 굉장히 목이 아파라고 했는데 목에다 핏대를 올려가지고 말해놨습니다. 일체 유식관을 닦으라고 그랬죠. 일체가 다 일체 만법이 전부 다 유식인 것으로 말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본래가 없어요. 산화재지나 색성향 미촉법이나 여러가지 그 우주만법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오직 식만 있을 뿐이란 것. 일체 유식이란 말 했잖아요. 유식 30송에. 일체가, 그건 이제 유식 법상관에서는 일체 유식관을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무슨 관을 닦으라 했죠? 삼무성관을 또 닦으라고 했죠. 삼무성관. 아공, 법공, 구공 모두 다 없는 자리. 변계 소집성이나 의타 기성이나 원성실성이 다 본래가 그 자리가 빈 자리죠. 아까 한 물건도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몸과 마음과 세계의 상이 없는 그런 도리를 삼무성으로 말했죠. 세 가지 무성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관을 해라 했죠. 에? 마지막이 무슨 관? 예? 마지막이 내 무슨 관이라고 했는데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지. 놔둬야지. 그래야 찾아보기도 하고 그전 걸 다시 되새기지. 다 말해주니까 너무나 가시죠. 관심 받기가 돼요. 저게 이제 공, 상, 공, 성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내가 말했죠. 다른 유식대가들이 저렇게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공종, 성종, 상종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유식론에서 다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을 닦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신 입관이에요. 마음을 편안히 해서 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송 대강은, 이 송의 대강은, 이 송이라서는 팔식송이죠. 팔식송에 대한 규기법사가 현장법사에게 이 송을 지어달라고 해서 송을 지어준 그것을 말한 겁니다. 칩이 사구개죠. 사구개가 열둘이죠. 그 송은, 이 송의 대강령은, 큰 강령은 팔식 치망이 경계를 반영할 때 경계가 좋은 경계와 좋지 못한 추한 경계가 있음을 있기 때문에 친소가, 친소는 거기에 이제 부하들이요. 치망 부하들. 친소가 그 치망을 따라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짓고 악을 짓는다 말이야. 미운 생각을 가질 때는 악이 나올 거고 또 좋은 생각을 낼 때는 선을 짓지요. 그러니까 선악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고락의 이보를 감득합니다. 감이라 해서 감기 올막한 것처럼 그걸 얻게 되는 것을 고락의 이보를 감한 거라. 기침도 그게 무슨 감염되었는가, 그것도 감득한 거죠. 고락의 이보는 바로 선은 낙보를 받고, 선은, 선을 하면은 낙보를 얻게 되고, 낙을 받는 거지. 낙의 과보. 악을 만약에 할 경우는 고의 과보를 받는 거요. 그러면 곧 업력이 이끌어서 업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요. 자석과 자석끼리도 자석하고 쇠붙이하고 만나면은 막 서로 잡아 땡기죠. 예? 자석과 자석도 음자하고 양자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전기도 이렇게 음전하고 양전하고 서로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없지만 그것도 하나 업력같이 서로가 끌어 땡기잖아요. 그와 같이 업이란 것은 짓는 힘이라요. 지어가지고 마음속에 뭘 입력을 시키든지 뭘 해놓으면 그것이 큰 힘을 내는 겁니다. 역할을 해요. 에너지 같이. 그게 업력이라요. 악업을 짓거나 선업을 짓거나 그게 다 선업, 악업. 그 업력이 끌어 땡겨가지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낙을 받기도 함을 단거 됐습니다. 저후에 단거란 말이 나오죠. 호토로 단적으로 단도 직입적으로 단 그것만을 이제 주로 밝혔다 그 말이죠. 대강이라서는 바로 그거다 말. 대강은 뭐냐? 팔식 치망이. 팔식은 제8식이죠. 제8식이나 제7식이나 전호식이나 아무도 그것들이 경계를 반영할 때 경계가 좋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친소도 거기에 따라서 집착하고 취해서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악을 지켰는데 선악이 원인이 되어서 고락의 두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업력이 거기서 끌어당겨가지고 고락을 받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들었다. 단거를 거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중생 생사의 법이 오직 이것뿐이니라. 중생 생사,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죽었다 하는 생사의 고통을 받는 것이 오직 이것뿐이다. 두자는 이 옴기자도 뿐이자로 봅니다. 오직 이것뿐이니라. 두자가 다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란 것은 뭘 가리키는 말이죠? 엄력이구만요. 엄력이고 바로 팔식이고 팔식 엄력뿐이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식 엄력으로 말미암아 생사고락을 받는다 그 뜻이죠. 간단히 그냥 말해버려야지. 그게 또 낚으려고 이런 뜻이죠. 이 가운데 팔식을 계열하되 팔식을 열어서 나열하되 팔식이니까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가지 식이 식이 하나만 되어도 문제가 복잡한데 여덟 개나 되었으니 그 역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정부 조직보다는 단순한 거예요. 정부는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육판서, 판서가 여섯이죠. 삼정승 육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저 옛날 뭐 구부장관인가 지금은 13부인가 뭐 더 생겼죠. 많이 문교부, 뭐 외무부, 내무부, 농림부, 뭐 상공부 그런 계통이 80보다 숫자가 훨씬 많지 않아요? 복잡하죠. 각 그 부서가.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거라요. 팔식을 열어서 나열하되 각각 심소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아니함과 업을 짓는 것이 강하고 약한 것이 한결같지 아니함을 아니함이 있어서 그걸 갖추어서 있는 것을 갖추어서 분별이 교연하여 분별이 분별하기를 교연하게 교연이란 말은 분명하게 해서 분명할 교자 밝을 교자 학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연구하며 기멸하락을 잘 알아서 기멸이라는 것은 바로 생멸이요 마음 팔식이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기멸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저 두수라고 나왔죠. 생멸 두수. 생멸 두수나 기멸 하락이나 같은 말이요. 하락을 알아서 조치하기 쉽게 해놨단 말이요. 여기 이제 팔식 규구에서 분별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명백하게 심소우 많고 적은 것이 다 다르고 업을 짓는 것도 강약이 같지 않은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학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하락이라는 것은 거기에 낙찰되는 거 요즘에 그 경매 붙일 때 낙찰하는 대로 팔려가죠. 그게 하락이라는 것은 그게 내려 떨어지는 거 어디로 떨어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하락이죠. 서울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은 김치집 아니면은 이씨집에 떨어진다고 하지요. 그게 하락 아니요. 김씨와 이씨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떨어지기 마련이요. 김씨 아니면 이씨. 그게 바로 하락이라. 그래서 조치하기 쉽게 하여 조치라는 것은 그걸 잘 순조롭게 조복을 하고 다시는 거요. 업력을, 업을 짓지 않고, 팔식의 번외를 다시는 거죠. 팔식의 분별심을 다신다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분별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식 중에 뭐가 분별력이 제일 강하냐, 업을 짓는 것도 뭐가 제일 강하냐만. 아직은 여기에 설명이 안 나왔지만은, 제6식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제7식이고, 전호식이나 제8식은 약해요.
분별심이 약합니다. 그래도 은연 중, 예를 들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조개는 기다리도 못하죠? 잘,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죠? 돌에 붙어 있는 조개라도 살아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개같이 무슨, 안하고처럼 기다리고 막 활동력은 그렇게 없죠? 그래도 살아서 조금 움직이는 힘은 있죠? 조개도? 그와 같이 전오식과 제8식은 조개 돌에 가만히 붙어서도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 것처럼 분별심이 조금 희박해요. 그리고 제6식이나 제7식은 분별심이 얼마나 강한지 막 갈치대같이 멸치대같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끓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성능들이 좀 달라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요. 80기구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알면 제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맹수와 활련을 이루지 않게 했으며 해도 되고 맹목적으로 닦는 것을 맹수라 하고 맹꼬인같이 수련하는 것을 활련이라고 해요. 눈멀 활자, 눈멀 맹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좌선하고 참선 해봤자 안 되거든. 그걸 맹수 활련이라고 해요. 맹목적으로 닦는 거.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은 안 되잖아요. 닦을 때도 그 어떠한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그 심리를, 마음의 생김새,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닦게 되거든. 제대로 닦지 못하는 경우를 맹수 활련이라고 해요. 맹수 활련을 이루지 않게 하고 한갓 명상을 알게 할 뿐만 아니니라. 명상이라 하선 명칭과 그 상태, 가령 행상이나 명목적인 아리아시, 말라시, 무슨 재륙, 의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런 따위가 명상이죠. 그런 것만 알아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갓도자 명상만 한갓 알도록 하지 않게끔 이렇게 강령을 대강을 지금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0규구를 지금 설명을 통설을 한다는 그 뜻이죠. 중생들은 일용 견문 각지가 중생들은 일용이라든 날마다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마음과 경계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마음과 경계를 안 떠났어요. 마음은 자기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이고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그것들이 전부 다 마음과 경계를 안 떠나서 마음과 경계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년의 마음에 대해서는 가추 삼양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양이 있어요. 능년의 마음의 반대적인 말은 소연의 경이죠. 마음과 경계니까 능년의 마음에도 세 가지 삼양이 있으니 양자는 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양탁 혀를 탁자 양탁이니 양탁이라 간비 진진이 해도 되고 헤아려서 잘 아는 것을 양탁이라고 해요. 양탁함이니 진지가 아님을 가림이라. 진지가 아닌 것을 구별한 거라. 구별할 간자요. 양탁은 진지가 아니다 말이죠. 밥상인가 보지. 진지는 아니고 밥상이요. 그거는. 진지는 분별을 떠난 반야를 정말 참다운 진심을 깨달은 그 지혜를 진지라 하고 양탁이라고 한 것은 분별이요. 분별 그 생각하는 그것은 분별심을 양탁이라고 해요.
지금 허망한 시기, 망식이 내나 응년심이죠? 응이 반연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망식이죠? 허망한 시기, 허망한 아르마리가 경계를 대하면 문득 양타감이 있을세.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무슨 열쇠 주머니라고 하겠지. 벌써 열쇠 주머니인가, 열쇠 주머니 좋은가 나쁜가 그런 생각을 낸다면 그게 양타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시계다 이거예요. 저 시계가 좋은가 나쁜가 얼마 주고 샀는가 그런 생각을 내면은 그게 벌써 양타기라. 경계를 대하면 문득 양타기 있을세. 도량행이라고 하지요. 잣대로 재기도 하고 대로 되기도 하고 저울로 달기도 하고 그래야 무게와 부피와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알려고 헤아려 보는 거요. 지적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마음에 삼량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삼량이 있어요. 능년의 마음에 삼량이 뭐냐면은 세 가지.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망식이라고 했죠. 예? 망식. 망식에 대해서 이게 삼량이 있어요. 결량하고 기량하고 또 기량하고 능년은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어떤 사물을 대해서 어떤 대상 경계를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아는 과정이 제대로 알았나 제대로 몰랐나 제대로 모르는 경우는 비량일 수가 있고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면은 혈량이고 간접적으로 알면 비량이고 직접 간접도 아닌 것을 비량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 그 아니비자 비량은 안 좋은 거죠.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앞에 것은 이건 직접적인 판단, 이건 간접적인 판단, 이건 직접 간접도 아닌 잘못된 판단이요. 사이비적, 응? 사이비라는 빗자 아니요? 가짜요? 요것은 조금 그래도 능년의 마음으로 요것은 약간은 진짜고, 이건 조금 진짜고, 이건 가짜고, 응? 삼량이 있으니 혈량과 비량과 비량을 말합니다. 밑에 요 80개국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대강이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는 뭐 5일 동안에 다 못하겠네 이거. 야단났네. 언제든지 시간을 오박하지요. 제1념이 첫째의 생각이 현전에 지금 목전에 현재 명료하여 분명히 알아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명언을 명칭과 언사를 띄지 않고 주탁하는 마음이 없이 주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는 산같이 주자죠. 옛날 그 주판이 있기 전에는 이 산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 계산을 했죠. 성냥개비 같은 걸로. 그게 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슬이 나와가지고 이 주판이 생겼죠. 옛날은 이것 가지고 썼어요. 이거 주. 이것도 발음은 주요. 산가치 주자. 헤아려 보는 것이 주탁이죠. 주탁하는 마음 없이 거울이 울상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을 혈량이 된다고 말한다 말.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도를 제대로 잘 알면 그게 혈량이요.
자기가 마음자리를 깨쳐버리면 결량이니. 제일념이라서 첫 번째 생각이요. 첫 번째 생각이 찾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찾고 넘어가면은 벌써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따지고 들고 거기서 다른 불순물이 개입되지요. 여기는 불순물이 개입되지 않고 바로 직접적인 첫째의 생각이요. 첫째의 생각을 제1념이라고 하고 둘째의 생각을 제2념이라고 하지요. 능엄경이나 원각경에 나왔지요. 능엄경에 뭐라고 했냐면 눈이 여러 가지 물체를 보되 분별 없이 그냥 본다고. 원각경에도 나오지요. 눈이 여러 가지 물체를 보되 그냥 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결량과 같은 거죠. 제1념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집치계명을 하지 않고 명언을 띄지 않는 것은 집치계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이 물상을 나타낸 것처럼 그와 같은 거. 거울은 비춰주기만 하지요. 거울이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근이 그렇다고 하지요. 그래서 치게 의지하지 말고 근에 의지해라고 그랬죠. 등엄경에. 등엄경 닦는 방법이 근에 의지해서 닦아야 되고 치게 의지하지 말라. 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통 같은데도 근은 바로 아까 말하는 혈량이거든. 안근처럼 혈량이라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집지개명하지 않고 주타가는 사량개교가 없이 그냥 현전 명료보다 이 근 자체가 눈은 그대로 비춰만 주는 거요. 그런데 눈은 그대로 비춰서 저 푸른 것은 푸른 것이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이렇게만 비춰만 주는데 거기서 이제 재류 안식이나 재류 의식이 작용을 해서 아 저건 예쁘다 저건 밉다 해서 생각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슨 농간을 해요. 장난을 치는 놈이 이제 재류 의식이 큰 역할을 하죠. 장난치는 게 벌써 분별을 일으키는 게 불순분자가 개입되어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자는 무슨 뜻이냐. 식자는 바로 현전에 명료한 것이 아니라 제2념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성이 강하지. 식은 제2념이나 또는 제3념이나 더 나갈수록 이제 나빠지지. 성안에 저선, 성밖에 저선 순수하지만은 벌써 성안에 들어오면 물타고 물타가지고 물이 많이 섞인 것처럼 여기서는 벌써 변질된 거예요. 식은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제2념이나 제3념이나 제4념으로 제1념이 현전 명료죠. 만약에 동시 소리 의식이 보는 것을 따라서 소리란 말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란 것은 갑자기 경솔할 솔자죠. 창졸간에 이자는 그래요, 그러할 이자요. 그러니까 호련과 같은 말이요. 소리란 말은 호련. 그러니까 갑자기 의식이 보는 것을 따라서 따라 곧 분별하는 것. 이제 눈이 거울같이 비춰만 주는데 재류 의식이 갑자기 이제 비춰주는 것을 따라 보아가지고 따라서 분별해요. 능엄경에 수직분별한 말이 나오죠. 그 능엄경 초건에 그것을 비량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이 마음이 또 있어요. 다섯 가지 마음 복잡해요. 이제 벌써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요. 성유식론 열 번이
나오는데 그렇게 쉬운 학설이 아니죠. 일본서는 유식을 3년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유식 3년, 구사론 8년. 그렇게 해야 법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복잡한 거예요. 열려심이거든. 아까 그런 것들이. 열려심이니, 뭐, 진실심이니, 그 전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전번에 말했죠. 사중심. 사중심이, 육단심도 있고. 요것만 알면은 마음의 종류를 대개는 다 알아요. 열려심, 집기심, 진실심, 이걸 견실심이라도 돼요. 견실, 견실이나 진실이나 같은 말. 이건 바로 진열아요. 다른 것들은 진열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심장이고, 이건 통팔식이고, 이건 제팔식이고, 이건 바로 진여고.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육단심, 고깃덩어리 마음이라. 고깃덩어리는 사람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도 큰 역할을 하지요. 옛날 사람들은 오장육부해서 오장에 심장이 큰 역할을 한다 해서 마음심자 심장 아니요. 염통 심장.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심장을 가르친 거거든. 요즘 과학자들은 이제 심장이 아니고 대뇌 손해라고 가지요. 대뇌 손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불을 부엌에다 떼면은 연기가 어디로 나가냐면 굴뚝으로 나가거든. 굴뚝이 불 나가는 게 보이니까 거가 불인가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하기가 생각하면 골치가 띵하니 아프거든. 그러니까 대연의 손에 골이 골수로 가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그런데 옛날은 고깃덩어리 마음 심장 대연의 손에 같은 것이고 그건 신체에 딸린 신체의 지금 말하면 삼원칠백처럼 삼원칠백과 같은 혼백 의지의 마음들이죠. 그리고 열려심이라고 한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이 각각 그 경계를 반연해서 생각을 해요. 안식은 빛깔에 반연해서 생각하고 이식은 소리만 하지 이식은 빛깔, 즉 말은 청각은 빛깔은 상관없죠. 소리를 듣는 거죠. 후각은 냄새만 듣는 거지 빛깔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각기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경계에 따라 자기에 해당되는 대상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니까 통팔식이요. 통팔식이라서는 안식에서 붙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까지를 전부 다 통팔식이라고 전체의 8개의 식을 집기심이라서는 제8식만을 말해요. 제8식은 아리아식만을 말한 거죠. 아뇌야. 그걸 집기심이라고 그래. 집기심이란 말은 종자를 적집해가지고 현행으로 일어나요. 자꾸 어렵네요. 종자를 적집하여. 그 전에 유식론 할 때 많이 했어요.
현행을 발기함. 이것이 바로 집기심이라. 집기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요. 종자를 쌓아 모으는 거요. 종자를 수석 것이 저 채집하는 사람처럼 종자를 쌓아가지고 아뇌야식 속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종자란 말은, 종자란 것은 뭐가 종자냐면은 곡식을 땅에다 심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나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아뇌야식 증발하면 이 마음자리다가 거다가 저장을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익히거나 연습을 하거나 하면은 그게 종자 적집된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것이 2학년, 3학년 때 효력을 발하지 않아요. 지식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종자를 적집한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익히거나 하는 거. 그게 다 종자예요. 치청각을 통해서 다 종자를 훈습을 가지요. 종자 훈습이 바로 적집이라 해요. 종자 훈습하면서 그 마음속에다가 저장을 해둬요. 자꾸 쌓아둬요.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듯이. 그래가지고 현행을 발기해요. 발기라는 기자 아니요? 집은 적집이라는 뜻이고, 현행이라 하선 그 자기가 종자를 이렇게 딱 쏟아 심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발화가 되고 그게 이제 싹이 터서 이렇게 성장하지요. 그와 같은 게 현행이라요. 우리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배웠거나 익힌 것이 어느 때에 그 힘이 나타나죠. 지금은 다 잊어버려도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인도 같은 데 가서 보았거든. 가서 구경한 것이 그게 종자를 적집한 거예요. 거 가서 보고 듣고 다 물색을 경치를 보고 풍경을 감상했죠. 그랬다가 이제 누가 이야기하면 인도에 무슨 카지라호가 어떻더라 하면 그때 아 내가 봤어. 그 카주라고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데 기기 묘묘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 기억력이 이제 소생을 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에 종자가 현행이 된 거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근성을 가진 잠재력이 종자를 적집한 거고 그 마음속에 그런 잠재력을 그런 요소를 가지게 두면은 언젠가는 우범 사고 칠 그런 것이 우려가 많지 않아요? 사고를 칠 경우 그게 이제 현행을 발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기심은 제팔식을 말하고 진실심이라도 하고 견실심이라도 하는데 이 자리는 진여은 마음. 이 자리가 가장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고 이건 좀 청정치 못한 마음들이죠. 본론을 지금 다 잊어버렸네. 큰일 나다가 지금 열려심을 말하다가 열려심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5종. 방금 내가 소리심 때문에 그래요. 소리심. 친구심. 이게 이제 열려심은 다섯 가지 종류라요. 열려심이 통팔식이라고 했죠. 통팔식이 모든 사물을 반연해서 사물에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열려라고 했죠. 그 마음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소리심. 소리심이란 갑자기 돌발적으로 겨돌적으로 푹 나는 거. 택하니 성질이 팽 나는 것이 그것도 소리심 아니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냥 푹 나오지요. 물불도 모르고. 그게 소리심이라요. 성질이 급한 사람 치고 소리심이 많겠죠? 성질이
누구누구 한 사람은 소리심이 좀 비교적 적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심구심은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따져보는 거요. 초판을 놓아봐. 이제 찾아서 구해보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뒤에 이제 호박씩 까는 거죠. 뒤에 가만히 앉아서 눈구멍으로 호박씩 까는 것처럼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심구심 때문에 진리 탐구도 갈 수 있고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는 아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요. 판사같이 판결을 뜩 해요. 그게 결정심이라. 아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결정심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쁜 쪽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악당들은 악을 정당화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판단이 있잖아요. 학원 폭력도 그거 해서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선의로 하면은 정이 되고 악의로 나쁜 쪽으로 하면은 정이라. 그래서 염과 정이 혼합된 그러한 마음들을 염정심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끝이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 생각도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죠. 잠잘 때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잠잘 때 흐르는 그 생각이 꿈 아니고 꿈. 그게 등유심이라요. 그러면 생각도 없고 잠도 없을 때는 등유심이 조금 잠재만 갈 뿐이지 그게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을 다섯 가지 오종심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마음. 그렇다면 재류 의식작용은 다섯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씩 다르죠. 제8식은이 세 가지만 있어요. 제8식은. 제8식에 대해서는 염정심하고 심구심이 없고 소리심하고 또 와시 저 뭐예요 저 결정심하고 그런 것만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것도 성질이 다 달라가지고 제육심은 9, 5종 다 있어요. 제7식은 소리 심구가 없어요. 제7식은 결정심하고 염정심하고 등유식만 있죠. 5식은 전호식은 심구심이 없어요. 전호식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니까 심구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8식이 남았죠? 제8식은 염정하고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6식이 제일 역할을 많이 하지. 제6식은 다섯 가지가 다 있고 제7식은 두 가지 없고 세 가지만 있고 전호식은 네 가지만 있고 침구가 없으니까 제8식은 염정하고 침구가
없고 세 가지만 있구만. 그렇다면 제7식이나 비슷하네 숫자적으로. 응? 그것을 아까 말한 소리식이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 비량 비탁이 붙지 아니한 것을 아까 비량 주탁이죠. 비량 주탁이 없는 거기에 붙을 작자 붙지 않은 것을 비량이 된다고 한다. 아니 빗자 비량 이 삼량이 이에 능년의 마음이니라. 연자가 잘 안 보이죠? 반년이라는 연자요. 능년의 마음이 바로 삼량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신사변의 건자 능년의 마음이니라. 또 소연의 경동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성경과 대질경과 동령경이라. 소연이라 하선 그 능년의 마음이 반연할 바 대상 반연할 바 경계도 세 가지가 있다 말이죠. 그것은 성경과 또는 대질경과 동령경 이 세 가지란 말. 성경이란 것은 전호식 같은 게 반연할 그러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지요. 대질경이라고 갈 경우는 제7식이 반연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경계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령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6식이 반연하는 대상이요. 밑에가 이제 나오지요. 천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반연하나니 성경이란 성자는 칠이라 칠성을 실체를 말한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범부들은 여기서 지금 감산대사는 본래가 그 진여의 칠성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색성, 향미, 촉 같은 거 이런 걸 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이란 말은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칠물이 있는 것으로 칠물이란 뜻과 같아요. 이자는 칠자 덫이니까. 범부들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있다고 보지요. 이 시계도 참으로 있는 거고 이 음성도 소리가 참으로 있는 거고 냄새나 맛이나 촉각도 다 참으로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칠물 존재의 성격을 띈 것을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자는 실자 덫이라요. 칠성, 칠성이라고 하는 음영 실성이 직불성이오 할 때 그 칠성. 그런데 감산대사는 이 진실심, 아까 진실심 진여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라. 근진 실법이 육근 육진 진실한 법이 본래 이 진여 요성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안이죠. 안근 안근이 색을 반연하고 이근이 소리를 반영하고 이 털 신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오근과 또는 오진을 다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오근 오진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를 감산대사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근진의 칠법이 본래의 진여 요성이라 진여
그러니까 진실성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라고 했다 그 말 아니오? 사실은 맞기는 맞죠. 원래는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요. 우리의 관념상 이건 나쁘다 좋다 한 거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 것은 못생긴 것이 아닌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못생긴 거지. 자기 혼자 보면 하나도 못생긴 게 없는 거예요. 불구자도 사실은 못생긴 게 아니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 관념상으로 보니까 안 되었거든.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한 거지 실제 경계는 호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 호추라. 경계는 좋고 나쁜 것이 원래는 없는 건데 이 말은 것이 이제 불교에서나 통하지 일반 사회에서는 틀린 소리라고 하지요. 상식에 벗어나는 소리라고. 경무 호추원을 인심 유 호추라. 경계 자체는 호추가 없는데 마음을 인해서 호추가 좋고 나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대로가 다 진여 묘생이란 말이에요. 두둑물물이 다 화장세계요. 뭐 비로자나 법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면 나쁠 오그래요. 미호가 없으면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계도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한 미호가 없다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죠. 대길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길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철량에 해당되고 성경은 바로 기독교 성경이 아니라 혈량이요. 아니 혈량을 먼저 적어야 혈량이 바로 성경 쪽으로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비량 비량은 대길경이죠. 풀어가지고 어려운 것들이 나오죠. 또 이 비량은 동년경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전에도 했죠. 언젠가 에? 그전에 유식 30송 할 때 말했어요. 대길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량에 반연한 바요. 만약에 비량이 거기에 붙지 않는 것은 곧 비량이 된단 말이에요. 비량 아닌 것은 아니빌자 비량이다 말이죠. 대길경이라서는 본질을 띄웠다고 하는 거예요. 질자는 본질이요. 본질을 협대했다는 뜻이라요. 협대 본질. 대길경이란 말은 협대라는 뜻이요. 그래서 대길경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심리 상태 그 마음 분석이라서 대길경은 본질을 협대했다는 뜻으로 대길경이라고 해요. 대는 협대라는 뜻이고 질은 본질이라는 말을 해요. 이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대질경은 경이 진도 있고 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대질경도 있고 가짜 대질경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선 사입이 가짜죠. 그래서 육칠 의식이 각각 소연이 있기 때문이다. 육식과 칠식 두 식이 각각 소연을 대질경을 소연한다 말. 대질경에 대해서 반연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식이 반연할 경우에 대질경이 진과 사가 있기도 하고 칠식이 또 반연할 때 진과 사가 있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이때 설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육식이 밖으로 오진을 반연하여 오진은 저 색성 향미척이죠. 색진 성진 따위 밖으로 오진은 객관이니까 자기 육근 외에 있는 존재물이죠. 그래서 밖으로 오진을 반연하여 장단 길다 짧다 원하다 둥글다 또는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등 그런 따위의 상을 비탁하여 비교해서 헤아려 본다 말이에요. 이것은 길다 이건 짧다 이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여 제 2염에 속하면 아까 것이 제 1염이 현전 명료한 것이 아니라 벌써 생각이 여러 번 변질돼서 나올 경우에 제2염, 제3염으로 전락되죠. 제2염에 속할 경우에는 의식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건 혈량이 아니고 비량이 된다. 제1염은 혈량이고 그냥 아무 불순이 개입되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그 명료한 그 마음 제1념이 나올 경우는 성경이 되고 혈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염으로 나올 때 비량이라요. 천진상이 좋아가지고 눈에 쏙 들어보면 그 제1점 전량이죠. 처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뜯어보니까 정을 붙이고 보니까 정이 붙고 보니까 곰보도 좋고 째보도 좋은 것은 제2염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제1염이 바로 전량 성경에 해당이 되고 제2염은 비량으로 이제 전락된 거죠. 의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비량이 됩니다. 이 장단 등 상태가 형상들이 장단 등이라서는 장단 방원 이오 따위가 이것은 저 바깥 외경의 본질을 띄고서 휴대하고서 협대하고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체성하는 대자죠. 휴대한다 휴대한다는 대자고 그러므로 대질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오진이 질이죠. 오진의 본질, 오진의 본질을 휴대하고 일어나는 그 생각을 비량을 바로 대질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대질이 된단 말이에요. 사대질 하는 것처럼 사대질하는 마음이 좀 원자라면 주먹질하고 나무 갈비다 옆구리다 푹 삿대질 하는 것처럼 정말 그건 좋지 못한 진짜 대질이 아니고 가짜 사랑하는 가짜요. 사입이 사대질이 가짜의 대질이 됨이니 이름함이니 이것은 이 가이기 때문이다. 가짜란 말이죠. 그 의식이 만약에 재륙 의식이 또 오진의 과거 낙사 영자를 반연하면 또한 유질 동령이라도 말을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에 의식의 소변이라 의식에서 되는 바라 말이에요. 오진의 과거 낙사 영자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이런 그 다섯 가지 오진에 대해서 벌써 과거에 보았던 거, 과거에 또는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과거 낙사 영자라요. 낙사진, 낙사진이라는 벌써 지워진, 벌써 사또 떠나고 나발 부는 거. 그러니까 벌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을 낙사라고 해요. 지나서 벌써 사라진 지가 오래거든. 그러니까 현재네, 지금 현재 눈앞에 오진이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랜 옛적에 보았던 것이면은 낙사가 돼요. 그걸 낙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자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은 해인사에 가서 구경을 했으면, 해인사 구경하면 지금 여기에 해인사라는 이 실물이 없잖아요. 풍경이, 전경이 없지만은 해인사를 보았던 것이 벌써 기억에 재료 의식에 남아있거든. 그게 낙사 영자요. 해인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와도 그 촬영을 해도 촬영한 그 물건도 역시 촬영한 영자거든. 그림자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낙사진이라 하기도 하고 영자라고도 하고 그래요. 낙사 영자나 그걸 낙사진이라고 합니다. 낙사진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빛깔과 낙사진이라서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낙이란 말은 어시 하락했다고 벌써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낙태 한 사람 보고 뭐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낙태했다는 그 낙자와 같지. 낙태는 태가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죽어버린 그 것이기를 태아를 낙태처럼 벌써 그건 과거 지나가 버렸어. 그것이 지나가서 사라졌다는 사자요. 지나가서 벌써 하락되어서 떨어져가지고 벌써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산화작용으로 쇠에 녹이 썰어가지고 녹슨 것은 다 벗겨져 나가던 것처럼 그와 같이 낙사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빛깔이나 소리 따위 그런 것들이 의식 그 기억에만 남아있는 그런 정도를 낙사진이라고 해요. 낙사진이 바로 영자라잖아. 영자란 말은 그것이 그림자로만 남아있다 해서 실물이 없고 뭔가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다 해서 그 영자라고 해요. 사진같이 사진 찍어 놓잖아요.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반연할 때는 그것도 유질동령이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질동령은 그것은 과거 오진이라는 그 본질이 있다고 해서 동령이라고 해요. 동령경을 지금 말한 거죠. 동령이란 단독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단독 환영. 단독이란 말은